잠깐 실례할게요. 에디는 이제 두 사람이 모두 안전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고무되어 일어섰다. 그는 응접실에서 진을 덧따라 얼굴을 찌푸리며 삼켰다. 다시 조금 전보다 적은 양을 따랐지만 이번에는 꿀꺽 삼켜버리지 않았다. 복도에서 은제품처럼 보이기도 하는 작은 장식을 집어들었다. 아까 눈여겨보았던 서로 휘감고 있는 물고기 두 마리였다.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부부가 물 내리는 소리를 듣고 그가 내내 거기 있었다고 생각하기를 바라며 일부러 문을 닫지 않았다. 좋네요. 그는 식당에서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그의 가족에 관해 물었다. 그는 텔러를 언급했는데 그녀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었으니 얘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에디는 그곳의 불황자 야영지 이야기를 하면서 불황자들을 그런 식으로 내버려 두는 것은 연병을 수치라고 말했다. 말이 헛나왔네요.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오자 그가 사과했다. 더 들겠어요, 에디? 그녀는 말하면서 늙은 남자 쪽을 흘끗 보았다. 고기를 자르는 것은 그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네, 좋죠. 에디는 나이프와 포크를 접시에서 집어들었고 접시를 다시 건네받은 뒤 다시 정적이 흐르자 덧붙였다. 화장실에는 새 밸브가 유일한 답이에요. 소화변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겠네. 그녀가 말했다. 그때 다시 2분간 정적이 계속 쌓였을 때 에디는 어머니도 짐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티머시가 아주 팔팔하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났다. 그녀가 식탁 건너를 한번 흘끔 쳐다보는 것이 에디의 눈에 띄었지만 늙은 남자는 먹는 데만 열중하고 있었다. 다른 생일 같았으면 티머시는 키널리 씨에 관하여 또 서클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코크 진으로 인한 안개가 낀 듯 머릿속이 뿌얘졌지만 에디는 모든 것을 어렴풋이 알았고 심지어 바로 그 식탁에서 티머시의 약간 높은 목소리의 메아리를 듣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키널리 씨에 관한 이야기로는 늘 부족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몇 년을 갈 수도 있죠. 이제 정적이 묵직해졌기 때문에 에디가 말했다. 물방울이 샌다면 늘 변기 물통이 문제인 겁니다. 그는 계속 문제가 있는 밸브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단어에서 발음이 엉키기도 했다. 진 때문에 말이 불분명해졌다. 늙은 남자는 이따금씩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는 아무런 기색도 드러내지 않았다. 조금 전 대화가 계속 유지되도록 이끌었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표정이 쓸쓸했다. 두 사람은 그녀가 어느 날 차에 넣을 기름을 찾아
클라틴의 가로수길을 걷고 있을 때 만났다. 티머시가 그 이야기도 해주었다. 차는 1km 더 떨어진 곳에 퍼져 있었고 그녀는 눈에 보이는 찻집을 찾아온 곳인데 그곳이 쿨라틴이었다. 그들은 차로 함께 걸어갔고 사랑에 빠졌다. 차는 모리스 팔, 티머시가 말했다. 1950년의 일이었다. 평생에 걸친 사랑의 찬양. 그날 아침 그는 가끔 그러듯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 내려가면 그걸 보게 될 거야. 키널리를 여기에 데려다 놓았다 해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키널리라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했을 것이다. 키널리는 이곳을 보면 침을 질질 흘리고 가구와 벽의 그림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현명하다. 그러면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가 애용하는 말이었다. 키널리는 현명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거친 일 쪽은 다른 문제였다. 트라이플이 있어요. 에디는 늙은 여자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가지러 가려고 일어섰다. 이제 더 세차게 내리는 비는 서쪽에서 치고 들어왔다. 이정표는 앞쪽이 에슬론이라고 알려주었고 에디는 교실에서 이 도시가 아일랜드의 중심 근처에 있다고 배운 기억이 났다. 그는 천천히 차를 몰았다. 어떤 이유에서든 경찰차가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면 그의 혈관에 허용치 이상의 알코올이 흐른다는 것이 확인될 터였다. 어떤 이유에서든 옷을 뒤지면 도난당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터였다. 그가 몰고 있는 차에 관해 신문을 할 경우 어떤 목적 때문에 주인이 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말해도 믿지 않을 터였다. 로버의 앞유리 와이퍼는 부드럽게 좌우로 움직였고 와이퍼가 지나간 자리는 완벽하게 맑아졌다. 그때 트럭이 지나가면서 노면에 있던 물을 끼얹었다. 라디오에서는 크리스 드 버그가 노래를 불렀다. 음부치는 빨리 처분할수록 좋았다. 어쩌면 에슬론에서 코레이에 가면 어디든 주차장에 차를 버릴 생각이었다. 지인을 섭취한 뒤에 남은 유일한 효과는 그가 지금 경험하는 갈증뿐으로 입안이 종잇장처럼 말라 있었다. 크리스트 버그의 노래는 꺼버렸고 다른 채널은 틀어보려 하지 않았다. 그것도 도망쳐야 할 것 중에 하나였다. 티머시가 그 집에서 도망쳤듯이 에디 자신도 텔러에서 도망쳤다. 하지만 일부러 상처를 주는 것은 달랐다. 15년 뒤에 거친 일과 속이 빤히 보이는 거짓말로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독하게 비난을 하는 것. 그들이 어떻게 그를 망쳤기에, 어떻게 그에게 상처를 주었기에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을까? 정적이 쌓이던 시간 내내 부부는 계속 먹기만 했다. 마치 접시에 음식을 남기는 것이 너무 극적인 제스처라도 된다는 듯이. 늙은 남자는 벨브 이야기에 한두 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들었다는 표시조차 없었다. 운전을 하는데 아주 약간 에디의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차 한 주전자. 그는 에슬론에서 주문을 하고 여자가 기다리자 아니 다른 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생일 선물은 찬장에 그대로 있었다. 아마 그럴 거라던 티머시의 말과는 달리 전해달라고 에디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그가 자갈이 깔린 마당의 웅덩이들을 건너 차로 서둘러 가는 동안 두 형체는 뒷문에 서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돌아보았을 때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좋네. 에디는 여자가 차가 담긴 금속 주전자, 잔과 받침, 티스푼을 가져오자 말했다. 우유와 설탕은 탁자를 덮은 무늬가 그려진 분홍색 유포에 이미 놓여 있었다. 고마워요. 에디가 말했다. 다 마시고 돈을 낸 다음 빗속을 걷자 쌀쌀한 공기에 두통도 가셨다. 첫 번째 보석상의 남자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가게에서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차를 타고 통과해온 마을인 파드럼에서 왔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팔라고 주었다고 설명했고 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어서 약이 필요해 파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보석상은 얼굴을 찌푸렸고 더 말을 하지도 않고 장신구를 그에게 돌려주었다. 진열장에 장식품과 낡은 책을 늘어놓은 가게에서 에디는 1파운드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엉킨 물고기 값만 해도 그 이상은 나갈 거라고 말했다. 1파운드 50. 그렇게 다시 제안이 왔고 그는 받아들였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비를 뚫고 운전하면서 에디는 물고기를 팔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아졌다. 벨리나 슬로에서 차를 멈추고 차 한 주전자를 더 마시고 싶었으나 마음을 바꾸었다. 고래 위에 들어서자 처음 나타난 주차장에 차를 버렸다. 그들은 함께 그릇을 치웠다. 모두는 에디가 응접실의 진을 거의 마셔버린 것을 알았다. 샬럿은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했다. 잠시 후 오두는 복도에서 작은 장식물이 사라진 것을 알고 천천히 이 소식을 전하러 갔다. 손님이 떠난 뒤 부부는 처음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뭐. 다시 잠깐 침묵한 뒤에
샬롯이 한 말이었다. 에디가 고레이의 술집에서 세븐업을 마시고 굴렌로를 보는 것으로 갈증을 해소한 뒤 밖으로 나왔을 때 빗줄기는 약해져 있었다. 시내로 걸어 들어가다 보니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다가 이내 그쳤다. 물기 어린 햇빛이 아직 어수선한 구름을 뚫고 나와 에어 광장 앞을 환하게 비추었다. 에디는 축축한 의자에 앉아 여자를 낚을까 생각했지만 한 명도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걸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생겨먹은 것이 뭔가를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일 뿐이었다. 말로야 티머시를 책처럼 읽을 수 있다고 큰소리치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때 잘난 채 떠버리는 것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하루가 계속 그에게 잔소리를 하고 그 이미지들이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는 바람에 에디는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티머시는 자신의 바람은 그저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뿐이라고 말하면서 웃음을 지었다. 에디의 손은 은 물고기를 움켜쥐었다. 응접실에 앉은 그녀의 눈에서 생기가 배수구의 물처럼 빠져나갔다. 자갈 깔린 마당의 웅덩이에서 빗방울이 튀고 그들은 문간에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부두에 이르자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주택의 창백한 돌을 말리고 에디의 얼굴 피부를 식히고 또 개운하게 씻겨주었다. 사람들이 산책을 나와 돌아다녔다. 털이 매끈한 테리어를 데리고 나온 노인, 외국어로 말하는 남녀, 갈매기들이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며 허공에서 갑자기 달려들고 말다툼을 했다. 현관에서 장식물을 집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그게 거기에 있었고 주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볼콕 밸브에 녹을 긁어내준 값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10파운드는 쉽게 부를 수 있는 일이니까. 평생에 걸친 찬양. 티머시가 다시 말했다. 사실 다 겠어요. 모두가 창가에서 말했고 샬롯이 불가의 팔걸이 의자에서 일어나 남편 곁에 다가서서 비에 푹 젖은 정원을 내다보았다. 그들은 마지막 빗방울이 떨어질 때 함께 그곳을 걸었다. 참제비 고가를 꽤나 두들겨 댔군. 그러네요. 그녀는 살짝 웃음을 지었다.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했다. 가슴앓이를 해봐야 소용없었다. 그들은 의도한 대로 상처를 받았고 그들 가운데 하나가 계속 실망하고 혐오감을 느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일단 복수의 여신을 불러내면 공정함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점심 먹은 것을 설거지할 때
샬럿에게 떠올랐고 식당을 정돈할 때 모두에게 떠올랐다. 미안해요. 그는 사용하지 않은 포크와 스푼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가며 말했다. 샬럿은 몸을 돌리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생일 손님처럼 어리둥절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쉽게 이해했다. 자신들의 삶의 방식은 주위에 널린 과거의 부스러기들과 다를 것 없이 초라했지만 이제 한창 때를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전 같으면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모두는 이제 생각하고 있었다. 샬롯은 오래전에 그것을 알았다. 서로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그동안의 흥망과 대립을 버티고 살아남았다. 흘러간 그날의 황량함조차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부부는 정원을 돌면서 아들을 입에 올리지 않았는데 이제 군데군데 버려진 땅이 되어버린 정원을 도는 일도 힘에 부쳤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들에게서 자라난 질투, 교활함과 잔인함으로 피어나고만 질투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날의 아픔은 쉽게 가시지 않을 테고, 둘 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 또한 있는 것의 일부였기에.